실수한 그렇네요. 부동산 거래라든지 전세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제부와 갑구, 을구가 있어요. 표제부는 이제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게 갑구거든요. 갑구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부동산 등기부 갑구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현재 소유자가 나오거든요. 그 사람은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요. 맞아요. 중개사는 이제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중개사랑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돈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만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등기부 등본도 저는 법적인 효력은 있긴 하고 내가 봤을 때 부동산에서 떼주잖아요. 네. 그걸 봤을 때 실소유자가 그런데 이명 계약을 해가지고 그치.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슬기 아나운서한테도 하고 고민 아나운서한테도 두 군데 팔았어요. 네. 근데 등기상에는 내 거야. 네. 근데 나중에는 김보민 아나운서가 봤더니 이슬기 아나운서한테로 등기가 바뀐 거예요. 네. 내가 살아야 돼. 우리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. 그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거 같은데.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?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 굉장히 사고 많이 나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. 내가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물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내가 저 집을 정말 갖고 싶다고 할 경우에 빨리 내 명의로 등기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등기를 자기 명의 하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사실 두 번을 떼보셔야 돼요. 첫 번째 계약할 때 한번 떠보시고 네. 두 번째는 잔금 주기 전에 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맞아, 맞아. 부동산 등기부에는 갑구 말고 이제 을구가 있거든요. 네. 을구에도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게 뭐냐면 대출이 얼마 있는지가 나와요. 맞아요.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많은 집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집주인이 그 대출금 안 갚으면은 집이 경매가 되거든요. 맞아요. 경매가 되면은 1순위자가 만약에 은행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 내가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떼일 수가 있어요. 근데 몇 천만 원까지는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? 최우선 변제는 사실 굉장히 수익이에요. 내가 전세금이 뭐 2억, 3억인데 그 몇 천만 원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물론 안 받는 것만 낫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 순위가 앞서야 되는데 그러면 순위를 뭘로 결정하느냐? 확정일자가 빠르면 돼요. 맞아요. 은행 대출일자보다 내가 확정일자가 빠르면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. 네, 빨리 확정일자 받고 그래서 이사하면 전입신고부터 먼저